자, 이제 결승전 경기 계속해서 양 팀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 세트 무패로 이번 시즌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재능성을 충분히 먹기 충분했었던 제3봉창고의 경기였습니다. 네, 뭐 사실 10분의 로켓이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줬던 경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역시 그들의 안방, 그들의 고향, 그들의 현 거주지의 어떤 이름값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샷적인 측면, 그리고 포지션적인 측면, 그리고 순간순간 대응 능력, 그리고 또 언제 또 제닉스가 가지고 있는 언제 백업을 가야 되고 언제 스위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이 맵에서 가장 돋보였던 게 사실 3보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닉스 스톰의 국적은 드래곤 로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제닉스 스톰의 어떤 시대를 열었던 그 결승전에서도 드래곤 로드가, 그리고 분기마다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구원의 어떤 장소가 또 여기였고, 그리고 네. 임준영이나 뭐 이성근이나 이런 어떤 신출 기물한 라이플러들이 움직이기 최적의 또 맵이기 때문에 이 맵에서 만약에 슈프리 로켓이 견뎌내고 이긴다 이런 진짜 이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난이도일 겁니다. 이게 드래곤 로드가 사실 제닉스 스톰이 세대 교체를 알리는 맵이기도 했고, 제닉스 스톰이 맵 밸런스를 바꾼 팀이에요. 원래는 반반 내지는 수비가 약간 유리하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레드 쪽으로 갔거든요. 레드 쪽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건 제니스톰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팀마다 색깔은 다릅니다만. 자, 그 장면 때문에 더욱 이 네 번째 세트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스크릭 로켓이 되겠는데, 이 네 번째 세트 전반전 상황들은 과연 어떨까요? 제니스톰과 스프릿 로켓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드래곤 로드로 가보시죠. 2017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 제닉스 스톰 슈프리 로켓 결승전 4세트 경기 만나겠습니다. 드래곤 로드입니다. 슈프리 로켓의 블루, 제닉스 톰 레드입니다. 특히 이 포차 라인에서의 스나 움직임, 그리고 스나를 믿고 뛰어들어가는 라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 제니스톰이 이렇게요.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나를 믿고 뛰는 라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언더 쪽 클리어 시키고, 그래서 이제 빨방 쪽에 이제 러시가 오면은 빨방 쪽까지 지켜주는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지금도 위치 근데 로비 계단으로 네. 로비 계단 야 오히려 김지훈이 뚫었어요. 김지훈 선수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준영이 또 잡으러 가거든요. 근데 안쪽으로도 끌어졌어요. 야, 역으로 카운터를 치는데 스프리 로켓이? 자, 상대편 제니스 톰의 움직임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임들을 읽혔나요? 야드로 빠져있던 나머지들의 움직임이 진짜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움직였고, 당연히 영역을 지키고 있던 스프리들이 잡혔기 때문에 백업을 갔던 거였는데, 자 여러분 경기 애매해졌습니다. 야, 스타트는 이승규가 끌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전진을 가면서 스프리 로켓이 카운터를 친 셈이거든요. 이거 제니스톰 약간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좁은 지역까지 뒤쪽으로 많이 물려놨습니다. 뒷골목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안정훈 선수가 앞쪽에 대기대! 정현섭! 정현섭은 나풀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잘 써요. 게다가 오더구요. 네. 리더, 많은 역할을 정말 멀티를 잘하는 선수예요. 네. 진짜 이렇게 또 중요할 때 리더가 해준다라는 거. 숫자를 또 만들어준다는 거. 완전 있죠. 네. 철길 쪽 김지훈 선수가 그냥 나가다가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 이승규 놀랐어요? 정대기? 이완전? 이래서 제가 철길 쪽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물론 굉장히 좋은 김동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세 명의 선수가 이미 야드를 뚫어내면서 위쪽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승규 준비 중. 위치는 알았기 때문에 정현섭이 설치를 그냥 붙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유리한 싸움이 되죠.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김동민이 또 폭이 없어서 이거 정현섭 잘 썼는데요? 예. 귀신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현섭 와 오늘 사실은 3세트 끝나고 도리어 정현섭 선수가 너무 아쉽다 이길만한 세트를 놓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제니스톰 5명의 멤버들 개성이 너무 강하고 좀 쎄거든요. 이 5명의 멤버들을 통솔하려면 이 정도의 에이밍을 보여줘야 네. 동생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정현섭이 그걸 정말 여가 없이 보여주는 거죠. 동생들이 대기질 못해요. 덤비질 못해요. 근데 진짜 1라운드는 정현섭 아니었으면 어려웠죠. 예, 숫자 따라잡혔을 때 한 명 잘라냈고, 마지막 또 설치하는 판단도 되게 빨랐고, 좋은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에임까지 보여주는
정연섭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하는 라운드였습니다. 자, 투기의 장면들을 만들어줄까요? 일단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서히 김지훈 선수, 안정훈 선수의 초청보기, 신동엽까지! 아, 여기서 하나 더 썼습니다. 근데 사실 드래곤로드에서 제닉스가 레드의 승률을 올린 건 임준영의 간판타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둘이 하나 잡히고 이성모도 피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표가 하나만으로도 지금 의지를 꺾을 수 있죠. 어제 제닉스톤이 본인의 컬러가 굉장히 스피디함인데 오늘 유독 느리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드골에서 좀 뭔가 정돈을 하자는 생각인가요? 자신 있어 하는 이 맵에서? 네. 지금 체력도 너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성근도 사실 아주 원활하게 간판을 이동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폭으로 안정훈을 잡아내고 진입이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렵죠. 김지훈이 두 명! 그리고 내려오면 김지훈 세 명! 전 돌려받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야, 김지훈이 진짜 재능러네요. 재능 있는 진짜 선수네요. 지금 여기서 맵을 읽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아, 진짜 잘해요. 오늘 김지훈 선수와 김동민 선수 두 명의 선수의 샷들이 특히나 인상 깊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 진짜 순간적으로 전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판을 읽을 줄 아니까 네. 진짜 베스트 킬커 데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규! 당분간 저기는 고개 못 내밀겠는데요? 아니, 철길은 쉽게 나가면 안 돼요. 확인을 하고, 창문 쪽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차 라인에서 저걸 겨냥하고 있으면은 웬만한 이제 특히 이제 제니스톤 같은 경우는 안 놓치거든요. 거의 뭐 크레이 사격의 견착 포인트죠. 네. 자, 준비합니다. 임준영이 상대편의 머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훈 대기. 아, 김동민이 미친데 초청무기 때문에 일단 뒤쪽 살짝 네. 보고 빠졌습니다. 지금 이 굴리는 폭 때문에 계속 슬로우 템포로 가다가 폭 개수 세고 들어가는 건데 충분히 이거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옥상 진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뒤로 좀 많이 뺍니다. 이제 불안한 시간대가 돌아왔거든요. 네. 투척무기에 대한 본인들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이런 놈들. 자! 연달아 양옆으로 네. 두 개를 떨고는 설 뒤쪽으로. 네. 결국 임준영 선수, 정연섭 선수의 두 개의 폭이 한 명 완벽하게 끊어줬고 신동현 선수의 위치에 한번 체크하고 김동민 선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간판을 타면서 빠르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임준영 선수가 약간 간을 봤죠. 지금 작창 쪽에서, 작은 창문 쪽에서 지금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동현은 또 계단 쪽으로 빠지는, 오케이 쪽으로 빠지는 그러면서 지금 임준이 이걸 살짝 놓쳤네요. 그리고 오히려 던졌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쪽 네. 백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옥상에 더 있다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야디에 있어봐야 한둘이니까 힘으로 돌자는 얘기죠. 광장 계단이 패스되면 수비 라인 입장에서 백업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제일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치훈 선수가 하나, 둘, 그렇습니다. 이성근의 미션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옆쪽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래도 올라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정현석 선수 한번 커트를 해주면서 3대1 상황 신동현까지. 야, 근데 진짜 무섭네요. 광장 패스되고 임준영이 작은 창문 쪽에서 위치 보여주고 상대방 몰아내고 수비랑 흔들면서 광장 패스되면서 임치훈 선수 끝까지 밀어내다가 두 명 잘렸습니다만 양각으로 결국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야드 쪽 정리하는. 아, 이게 진짜 압박감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초반에 하나 잘랐고 폭으로 한 명 잘라서 5대 3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확률로 접근하는 그 정도로 제닉스가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꾸려가고 있어요. 자, 두 개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심중함 속에 세 번째 라운드가 흘러갔고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양 팀. 무리를 안 해요. 괜히 처음부터 간판 타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다 저 굴리는 폭에 당할 위험도 다 배제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변수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임준영하고 이성문이 로그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닉스톰이 압도적으로 압박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정연섭과 투수나거든요. 지금 그 이승규, 이원준이 뭐 이원준 1킬입니다만 질량감 있는 킬을 일단 해줬고 이승규 꾸준하게 박값해주고 있고 지금 정연섭 선수가 이미 세이브를 한번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슈프리로켓이 한 점 차이일 뿐인데 와! 그래도 나가요. 저렇게 그대로 나가요. 움츠려서는 뭔가 경기가 안 풀린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진짜 슈프리로켓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철길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도 지금 들어갑니다. 1분 때 부러지자마자 확인했고 깔끔해요. 예, 이성근 정연섭 네. 올라오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뒤가 서운할 텐데 안 벌렸다는 얘기죠. 선수들. 자, 전장설이 돼서 이건 너무 유리해졌어요. 잡히더라도 정연섭이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동해서 김지훈은 이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일단 데미지는 충분히 주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한 명이 그렇죠. 일로 나가면서 스나를 끊어내면서 뭔가 돼야 되는데 결국 아 이거는 쉽지 않겠네요. 소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이승규. 이승규를 잡아낸 몰라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 이거 나온 상황인데 정연섭이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안 되죠. 또 안 잡아버려가지고. 어렵네요. 이거 어렵네요. 예. 남은 시간. 해체 시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승규 선수 하나 찔러주면서 세 번째 포인트 제닉스톤. 야, 한 명이 먼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폭과 연계로 이성근의 무난한 진입 이후에 정연섭이 오늘 시작 이 지금 드래곤로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뭐 머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혼자 9킬입니다. 두 자릿수가 네. 눈앞에 있습니다. 정연섭과 이승규가 확실히 좀 베테랑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임준영이 이 맵에서 로그인을 못했는데 지금 3점을 땄다는 것도 대박이죠. 난 저는 그 서드워드 중계하면서 임준영이 드래곤로드에서 로그인 못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전반전 빵킬로 끝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 그렇죠 그거야. 그리고 이제 임준영이 드래곤로드에서는 서포터 역할이 아니라 진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킬을 많이 내는 대량 킬을 많이 내는 모습보다는 좀 무게감 있는 킬을 문을 열어주는 그런 손잡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원래 드래곤로드 플레이를 할 때 이성근도 약간 듀오 개념으로 같이 진입하다가 잡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더 신중합니다. 아 미쳐나갔습니다. 자 예측을 한 번 두 번 넘어주고 있는 이승규. 오늘 이승규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네.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폭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에임이 좀 흔들리기 쉽거든요 지금. 임준영은 미리 타고 여기서 한 번 더 패스할지 이제 고민하는 건데 철다리를 이제 쉽게 못 나오죠. 4대1이면 진짜 너무 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어깨 쪽에서 먼저 체크를 해주는 선수들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나가다가 잡히기 너무 쉽다 보니까 와 올라가네요. 네. 네. 야 이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김지훈 선수가 얼마나 버텨주냐인데 워낙 좋은 김지훈인데요. 와 올라갔죠. 뒤 열렸어요. 뒤 열렸어요. 야 신동의 1위. 아 임준영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준영 이성근이 계속 엔트리를 하니까 이걸 못하면 킬을 못하는 거고 진짜? 이걸 하면 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곤에서 임준영은 그냥 진입하는 선수예요. 아 짧은 거리에서 이 장면은 승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 잡았습니다만 이미 28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안에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건너편 뒤에도 있고 쉽지 않아요. 4대1 마무리네요, 이거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지금 각도 잡는 거 보세요. 이렇게 네. 이성근 선수의 4킬로 네 번째 포인트 전반전 4대1. 이성근이 지금 물론 뒤늦게 로그인을 했고 뭐 대량 킬을 했습니다만 이성근의 좋은 컨디션, 이성근의 멘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멤버들이에요. 이성근 선수가 그동안 우승컵을 인지도에 비해서 우승컵을 한 번도 못 아이고 껌을 흘렸네요. 저한테 뱉은 것 같죠 약간 느낌이. 네, 우승컵을 한 번도 못 안았지만 우승컵을 안게 된다면 이거 형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원준도 이게 좀 긴장을 순간순간 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잘하다가도 몇 번의 포인트 때문에 좀 말리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도 맞아, 있어요. 이원준도 다시 돌아와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나머지 베테랑들이 너무 단단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로드 역시나 그 몇몇의 힘들이 뭉쳐지다 보니 4점이라는 대량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전 상황은 제닉스톰의 웰컴 투 마이 홈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은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면서 전반전 4대1로 끝을 냈습니다. 시즌 포인트까지 이제 두 개의 상황이 남아있습니다. 여성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었는데 과연 일반부는 어떨지. 일반부 결승전 네 번 세트 드래곤로드 제닉스톰과 스프레이 로켓에 이어지는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힘든 포인트에서 경기를 풀어내야 되는 스프레이 로켓의 레드입니다. 그래도 저는 스프레이 로켓이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 건 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 플레이라든가 그래서 익숙한 전장에서는 어쨌든 뭐 지금 뭐 벌써 이관왕 성관왕을 노리고 있는 제닉스톰을 어쨌든 이겼고 그리고 나머지 맵에서도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늘어 지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거 임준영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예. 만회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버한 거죠. 예, 지금 약간 너무 그랬죠. 약간 같은 게 왜냐면
둘만 갔어도 아 이거는 전술적 선택입니다라고 얘기,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갔거든요. 그냥 갔다 올게요. 이제 이러고 가다가 그냥 누운 거죠 이거는. 저 위치 정도만 체크를 했을 뿐 이제는 좀 약간 정돈을 해야 되는, 역시 스프리로켓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한 명을 끊어줬습니다만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는 드래곤로드의 어떤 그 옥상폭이 네. 다 오픈이 됐고 공유가 됐기 때문에 스프리로켓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제니스톰이 어떻게 피해주느냐도 굉장히 그대요. 왜냐면 야드. 그걸 피해줘야 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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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수가 있거든요. 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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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4명 9명 건 세스가 지금 폭을 4명을 다 맞춰 피가 다 빠졌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아 인치 대기 중. 하지만 일단 올라오면서 만났죠. 아 이게 크겠네요. 정원 이게 커요. 자 이원준의 미치가 제가 된 상황에서 그대로 김지훈 선수가 뛰는데 성공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 후반전 1라운드에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영상을 이성그냐마 한번 만들 뻔했는데 역시나 에임과 난전에서 좋은 자리 잡고 싸우는 전투는 슈프레 로켓이 웬만해서 밀리진 않습니다. 약간만 느슨해도 이렇게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슈프레 로켓의 힘인데요. 근데 진짜 좋아요. 멤버들이 보면 오늘 또 결승전에서 증명됐듯 김동미, 김지훈 너무 좋고 그 전에 뭐 안정훈이나 뭐 임치훈, 시동영은 워낙에 유명세를 많이 탔었으니까 이 다섯 명이 진짜 대회에 대한 노하우와 어떤 전술적 움직임이 다듬어지면 오늘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음에는 엄청 제닉스의 호족수가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여기선 좀 더 많은 경기를 펼치고 싶은 현재 슈퍼의 로켓입니다. 네, 상당히 김동민 선수 공격적인 게 네. 지금 스나인데 포차에서 대기 스나라는 게 아니라 전진하면 움직이면서 스나를 해요. 지금 김동민 선수가 마치 나플처럼 네. 네. 진짜 배짱이 어마어마합니다. 김동민 선수 분명히 지금 전반전에서 보신 것처럼 레드가 시간을 꽤 많이 소진해야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네. 느낌이 들만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포기 피해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레드 맞아요. 쪽에서 야드 나가다 이원준에게 꽂혔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옥상 간판 타거나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으로 여기 뚫어내거든요. 네, 아니면은 간판을 타는 척 페이크를 넣어주고 어깨 쪽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은 버들 뿐 이 되는 거고 어깨가 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때 제니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긁어 줬는데요. 이상글이 바로 돌렸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긁어줬죠. 자 이제 야드로 일단 이원준 합류해야 돼요. 시간 많이 썼어요. 합류해야 돼요. 이거 35초 한 개 네. 포인트거든요. 네, 가야 됩니다. 이거 혼자 뚫기에는 지금 어려워요. 체력도 없고 그렇죠. 이승규 조금 아쉬운 게 어깨 쪽을 진입하는 선수를 들어갈 때 두 명 정도를 간판 쪽을 보냈으면은 이게 어깨 쪽 수비 라인이 한 명은 얇아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백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쉬워졌어요. 지금 스포를 보지. 아이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었고. 그런데 결국 체력이 얼마 없었거든요. 네, 너한테 잡히는 난 떨어져 죽겠다. 자 임시훈 선수 하지만 1대 2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포 설치를 했고요. 야 이거? 봤어요? 뒤로 돌아갈 때 폭! 이거 타죠? 위에 떨어져 폭이 위에 걸쳤어요. 이거 임시훈 도망가면 이거 스나우나 스나 추격전 펼쳐야 돼. 추격전 임시훈 진짜 대박인데요. 임시훈 씨가 엄청 씁니다. 완전 야드가 도망가요. 12초 11 10 9 어디 8 이원준이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할 때 해주네요. 야 매번 긴장감이 발목을 잡는다 라는 평가가 있었던 이원준이었는데요. 야 그 긴장감을 진짜 본인의 힘으로 이원준 오늘 경기에서 이원준과 이성근은 자신의 개인도 해결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이거는 원래 저는 솔직히 이원준 혼자 남았을 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거 좀 긴장 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 본인의 임치훈이 진짜 잘했거든요. 상황을 완전 코너까지 몰고 갔는데 그걸 본인의 힘으로 극복을 하네요. 그리고 사실 그 보통 스나들이 따라가다가 왜냐면 본인이 이미 매치 포인트 찍었기 때문에 하고 놀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다음 판에 잘하면 되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투메이 벌써 두었습니다. 이러면 시즌 포인트를 이번 라운드로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제니스터. 야 이거 3연속 재패가 눈앞인데요. 이거 로비 계단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림인데 이성근 선수가 로비 계단
안 들어가고 지금 나머지 선수들 수비 라인의 제니스톰이 광장 계단 쪽으로서 지금 백업을 가고 이성훈 선수는 크게 포차 쪽을 돌아서 레드베이스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안정훈이 이승규의 이동을 한번 차단했습니다. 3대3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일단 신동의 체를 잡습니다. 뒤에서 근데 안정훈이 놓쳤어요 이걸. 자 김동민 위쪽 대기 정연섭. 근데 이성훈이 폭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와만 준다면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갇혀가지고 못 나갔거든요. 난전을 원하진 않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거. 자 시포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성근이 혼자 남아있는데 이성근을 뒤쪽에서 끊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정훈의 네 번째 킬. 진짜 안정훈 선수도 잘 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2대1 그리고 전체 스코어 5대3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스프레이 로켓. 자 아직까지 가능성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드래곤 로드에서의 후반전 네 번째 라운드.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단순히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을 불러들이는 그림도 지금 꽤 많이 적중했거든요. 스프레이 로켓이. 거기에 제닉스톰이 사실 우리들의 안방이다라고 제가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원정으로 가지고 네.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닉스가 최근에 보여줬던 그 어떤 드래곤 로드보다 적지 않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슈프리 로켓이 많이 진짜 다른 맵에서도 올라왔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고 설사 만약 여기서 슈프리 로켓이 이 경기를 이 세트를 역전한다면 나머지 프로방스는 슈프리 로켓도 엄청난 승률을 보유하고 있는 맵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닉스는 이번 라운드쯤에 끝을 내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도 골든 라운드 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나갑니다. 이번 임준영이 과감하게 긁어주면서 위치 한번 체크. 사실 저게 임준영의 전매 특허긴 해요. 네.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예측 동선을 나와서 철길 쪽에서 약간 오버하면서 상대방의 위치 확인해주는. 들어갔죠. 뒤에서 이성근을 믿었습니다. 이거 막히겠는데요? 와! 이게 완전 막혔습니다. 이러면 한 번 더 바깥쪽. 자, 임준영은 간판이 터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활도를 다 했다는 거죠. 같이 뛰는 거죠? 예. 스카이다이브! 시간이 없어요. 가야 되는데 체력도 없고 숫자도 부족하고 나머지 다 빼고 시간도 있고 시간도 없고 40초입니다. 네. 40초 신동영의 미치 1위 끝났습니다. 제닉스가 2007. 자 일단 김동민이 버텨주고 있는데 위치를 알아요. 이렇게 이성근이 마지막 샷을 장식하면서 2017 시즌을 완료합니다. 야 진짜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정상의 자리에 오래 군림했음에도 그 노력으로 또 한 번 이번 시즌 올해의 주인공이 되는 제닉스톰이네요. 네, 근데 진짜 사실 그만큼 제닉스톰이 뭐 강한 팀이라는 거 우리가 뭐 저희가 중계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로켓이 이 정도까지 몰아붙였다는 거는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또 안겨준다고 봅니다. 굉장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무실 세트에서 한 개의 세트 단 하나의 세트를 내줬습니다만 그럴 만한 팀이었고 결국은 그 세트 하나만 허용했을 뿐 2017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2017 선어택 챔피언스리그 일반부 우승팀은 여러분 제닉스 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니스톰의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승전에 만든 그런 위치 배치까지 한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뭐 선수들의 소감을 그렇죠? 들어봐야죠. 네. 1억의 주인공인데 네, 일단 다섯 명이 모두 주인공이니까 한 분씩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1억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상금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 네. 누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이성근 선수랑 먼저 이제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 시즌에 누구보다도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로 영입이 됐었고 그 동안 결승전 직전에도 좌절 많이 나빴는데 오늘 결승전 드디어 주인공이 됐습니다.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신기해요. 제가 1등 했다는 게 아직도 그냥 이게 형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가요. 네, 그냥 이게 연습할 때는 되게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무서운 형들인데 대회 때만 되면 진짜 믿음직한 형들인 것 같아요.
이게 5대5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 5대5의 매력. 네. 아, 팀 단위의 경기의 매력이 아, 그럼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눈시울을 붉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의 무대일 수도 있었잖아요. 이성구 선수의 아, 결승전은요. 근데 그걸 또 형들의 맞아요. 의지하면서 극복을 했다니까 네. 이런 감성이 있는 거죠. 저희 중계진들 중에 특히 제가 이제 이성근 선수가 이제 이름값에 비하면은 그 우승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우승을 못하게 된다면 이성근 선수의 그 부담감이 클 거라서 사실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 멘탈을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경기 때마다 많이 해줬는데 이성근 선수 본인이 사실 그걸 뭐 스스로도 검증을 했고 플레이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늘 뭐 네. 충분히 눈물을 흘려도 될 것 같고 뭐 상금 떳떳하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많은 걸 보여줬으니까. 아, 네. 그 옆에는 이승규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승규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표정이 많지는 않은데 그 미세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몇 개 실수하는 장면 다음에 본인이 멋쩍어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가 막힌 샷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막 위아래가 좀 본인 입장에서는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 네, 그냥 처음에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뭐 세트 두 번째 세트부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좀 쉽게 풀어간 것 같아요 게임. 자 사실 이승규 선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꽃길 걷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번 시즌은 특히나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도움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 이번 시즌 멤버가 두 명이나 바뀌어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너무 처음부터 다시 맞춰가지고 해야 돼서 좀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는데 뭐. 애들이 욕 먹더라도 잘 따라줘가지고 그냥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승규 선수의 얘기 한번 좀 들어봤고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우리 팀 내 리더이자 뭐 맏형이자 오더인 이제 정현섭 선수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드래곤로드 첫 라운드 때 정현섭이 만든 라운드고 드래곤로드를 정현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준영하고 이성근 선수가 정말 잠잠하고 물 속에서만 있을 때. 정현섭이 거의 멱살 캐리를 했거든요.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네. 있죠. 네. 사실 그 전에 3보급부터 좀 경기가 좀 뭐가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그 3보급 이후에 드래곤 로드에서 본인의 캐리. 아 일단은 저희 3보급 때는 실수가 많았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 라운드 때 보급 이거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다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마지막 이제. 원준이가 얽혀가지고 믿고 하다가 똥댔죠. 전문용어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라고 자막화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래 3대0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네. 얽혀가지고 아쉽게 됐더라고요. 네. 긴장을 해서 근데 네. 얽혔으니까 자기가 얽힌 걸 알아가지고 좀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만 타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긴장 네. 애들이 아 긴장을 해서 그래서 드래곤 때 여기 잠깐 휴식 시간 때 네. 애들한테 괜찮다고 이미 끝난 거니까 잘 잡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니까 드래곤 와서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래곤 자가 일단 너무 잘했네요. 근데 진짜 잘했으니까. 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사실 뭐 이원준 선수 지금 트로피를 들고 있는데 아 트로피만큼이나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원준 선수 사실상 끝나기 바로 직전 라운드 그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믿음감이 아.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이원준이 혼자 남았을 때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었던 그런 라운드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첫 라운드는 현섭이 형이 말을 저한테 해줘가지고 그냥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그거 세이브한 것 같고 제가 이번 시즌에도 못했지만 연습 때도 많이 못해서 많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형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일단 미안하고 대회 이렇게 솔직히 버스 타서 우승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잘 못했는데 우승해줘서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준영이 성근이한테 너무 고맙고 다음 시즌에도 그냥 이렇게 이대로 팀대로 나가서 우승하고 싶어요 또. 확실한 것은 분명히 네. 드래곤로드 중에 라운드 하나는 이원준 선수 없었으면 그 라운드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요. 본인도 역할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원준 선수 끝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형들한테 고마운 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형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래요? 일단 현섭이 형, 승규 형이 진짜 게임에서는 막 엄청 뭐라 하는데 실제로 만나면 진짜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우승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뭐 사실 임준영 선수 얘기는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임준영 선수 누적 상금이 얼마죠? 아 모르겠네요. 사실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선수기도 하고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좀 격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 좀 마음고생도 많은 선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우승으로 이번 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 이제 마지막 시즌일 것 같은 그런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는 굉장히 좋고요. 일단 뭐 지금 성태형도 와 있는데 성태형한테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형 없어도 그냥 사분하게 우승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줘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임준영 네. 선수의 이 발언은 나중에 복귀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나중에 어차피 저희는 만약 이렇게 다섯 멤버로 나오면 다음 시즌도 거뜬하게 우승할 것 같아서 나중에 만약 제가 돈이 궁해지면은 1등 먹으러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아 시즌이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양한 시즌, 다양한 하부리그를 통해서 새로운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즌의 그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또 리더가 마무리를 한번 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 제닉스톰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이번 시즌 우승팀은 제닉스톰이라는 걸 처음부터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동료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 팀한테 제일 고맙고요. 제가 애들한테 너무 뭐라 하긴 했어요. 애들이 바뀌라고 했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와준 동생들한테 고맙고 그 다음에 제니스 팬들 만약 있으시면 응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니스톰의 다섯 명의 선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 이제 남아있는 오늘 우리가 못 본 팀이 한 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노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음향적인 팀이 잠시 후에 이제 금방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 여자친구의 축하 무대 아 그리고 이어지는 시상식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선호 선수님께 오늘의 경기 결과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7 선어택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모든 경기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여성부와 일반부 최강의 팀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게 됐는데요. 선수들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웠던 결승전 그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패기 넘치는 두 팀이 격돌했던 여성부 역대 최고의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졌죠. 1, 2세트 연속으로 승리를 따낸 피어리스 손쉽게 우승을 가져가는 듯 했지만 이 조이진의 폭발력을 앞세운 펜타그램의 거센 반격에 3, 4세트를 패배하며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5세트 최종전 피어리스가 노련한 플레이로 다시 한번 승리를 따내며 여제의 자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자 다음 일반부 경기 결과입니다. 빈틈없는 조직력을 앞세워 결승전에 진출한 제닉스톰과 뛰어난 개인기량이 돋보였던 슈프리로켓의 일반부 1세트와 2세트는 철저히 짜여진 전략과 오더를 완벽하게 수행한 제닉스톰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세트에서는 난전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제3보급 창고에서 자신감을 보였던 슈프리로켓이 한 세트를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래곤 로드에서는 언제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던 제닉스톰 4세트를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 3-1로 제닉스톰이 챔피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2017 선어택 챔피언스리그 오늘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이 왕좌의 자리를 가져간 두 팀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죠. 여자친구의 축하 공연과 함께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